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의 머리를 가지고 제가 샴푸를 하면서 전용 샴푸를 하면서 클리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피카에 그 희소식이 있는데 지금 이 머리를 보시면은 저희가 굉장히 탈색을 많이 했잖아요. 탈색한 머리에 쓰는 샴푸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본래의 머리가 어때요? 부시시하면서 곱슬거림이 많아요. 그래서 곱슬거리고 또 습기가 영향을 받아서 습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곱슬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매끄럽게 곱게 펴주는 매직 모발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저희 이 피카에 있는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라 그래서 매직 샴푸예요. 네, 이 친구로 해서 제가 샴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르간 케라틴 팩이 있습니다. 마스크 팩. 얘는 뭐냐면 건조되고 손상된 모발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발도 엉키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모발이 풀려지고 또 부드럽고 윤기 있고 큐티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샴푸실로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저희가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라 그래서 네, 그 샴푸를 가지고 저희 샴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리스 인텐스 샴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곱슬거리는 전용 모발에 쓰는 매직 샴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습기로 인해서 요새 이렇게 또 습하게 되면 곱슬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용 샴푸가 저희 피카에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충분히 물을 적셔주세요.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곱슬도 심해요. 지성도 있고 그런 모발에 근데 저희가 탈색을 해서 네, 이렇게 염색을 예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로 전용 샴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색깔이에요. 네, 이런 색깔 네,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라고 해서 네, 한번 또 거품을 내보겠습니다. 한번 정도 예, 이렇게 하시고 한번 또 네 자 향은 괜찮는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네. 약간 민트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보시면 거품은 참 곱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제품 자체가 네 자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예, 이게 엉키고 막 그랬던 모발이 예, 샴푸 하나로도 이렇게 네 괜찮아요. 정말 좋습니다. 매끄럽게 돼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곱게 되는 그런 샴푸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곱슬로 인해서 손상이 심하다 이러시면 네, 이 모발 전용 샴푸 이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를 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샴푸 깨끗이 하고요. 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리스 인텐스 네, 헤어 샴푸로 지금 거품을 내고 있어요. 이 머리가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네, 우리 지금 시술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모발이 지금 우리가 어때요? 엉킴이 있나요? 탈색 모발은 손가락으로 했을 때 항상 엉킴이 있어서 걸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부드럽게 네. 빗질이 될 정도로 네. 샴푸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느낌이 좋아요? 부드러워요. 우리 지금 시술 받고 있는 고객님의 느낌은 어떠세요? 하면서 살찐 거품이 저는 이렇게 풍부하게 느껴져서 좋아요. 그래요? 네. 예, 이런 느낌이랍니다. 굉장한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데 곱슬머리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매직 샴푸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자, 깨끗이 헹구고 나서 또 마스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엉킴이 없어요. 이게 분명히 저희가 탈색을 굉장히 많이 했던 모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샴푸로 했을 때 이 손 엉킴이, 그러니까 엉킴이, 모발에 엉킴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부터는 샴푸하고 나서요
여기 보이시죠?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다가 저희가 듬뿍 영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발이 엉킴을 풀어주고 영양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부드럽고 큐티클층을 보호하는 거죠. 윤기도 많이 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아르간 케라틴이라고 해서 얘가 용량이 굉장히 커요. 네. 천 밀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놀랍지 않나요? 약간 색상도 더 예뻐진 것 같고, 네, 엉킴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바르셨는데. 우리 시술해주신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느낌이 어떠세요? 실크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부드럽게 잘, 빗질이 잘 되고요. 네. 그래서 촉촉한 느낌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얘기도 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 향이 되게 달콤한 향이 나요. 그러시구나. 제가 봐도, 지금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편안하면서, 네, 놀랍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들이 손상이 있고 탈색이 됐을 때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극 추천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 느낌이, 지금 모발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만져보진 않았는데 물기를 네. 한 컷 먹은 듯한 되게 촉촉할 것 같은 느낌이면서 3월 14일 날 네. 손상된 여자친구 모발이 있으면 수술해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네, 부드럽고 또 큐티클층도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 아르간 예, 케라틴 마스크팩. 예, 적극 추천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피카에서는 전문적으로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전용 샴푸와 또 이렇게 마스크팩이 나왔습니다. 원장님들 많이 추천하시고요. 또 많이 사용해 보세요. 자, 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저희가 결과치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우리 또 선생님 어떤 느낌이 나세요? 손상된 탈색 모발이잖아요. 네. 그래서 핸들링을 해줬더니 처음과 다르게 또더 촉촉함이 더 느껴지고요. 네. 더 윤기도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수분이 좀 많이 머금는, 네, 머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수분도 많아 보이죠? 네네. 이야, 멋있습니다. 네. 적극 추천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거 전판도 가능하겠네요?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샴푸하고요, 마스크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빗질 한번 해주실래요? 자, 보시면 네. 이야,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빗질이 된다는 게 신기하죠? 굉장히 부드럽고 향도 네, 향수같이 이렇게 은은하게 나요. 그러니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색상도 지금 안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느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놀라운데요. 자, 또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드라이로 건조하다가 보니까요, 좀 놀라운 사실이 예, 거의 한 80% 매직이 곱슬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 있잖아요. 이게 매직 샴푸예요. 그래서 저는 매직 하신 분들한테만 권장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게 굉장한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근데 탈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스스하게. 그래서 매직 펌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매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 요 리스 인텐스 매직 샴푸 있죠. 이 친구를 권장을 하면 네, 요렇게 예, 저희가 완전 건조하고 거의가 한 80% 건조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곱슬이 어떻게 돼요? 많이 일어나지가 않고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자 결도 좋아졌고요. 또 완전 건조하고요.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완전 건조했어요. 색깔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우리 고객님은 이 수술을 받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일 좋은 건 건조할 때요. 네. 집에서 건조하면 혼자 말리면 한 70% 건조하고 드라이도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한 시간을 그냥 방치를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몇 분 만에 건조되니까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드라이하고 나서도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매직을 하면 붕붕 뜨면서 날려다녔거든요.
또 이렇게 차분하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딥하지 않고 좀 라이트하죠? 네,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네. 친구분한테 소개하실 건가요? 완전 강추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네, 보이시나요?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너리싱이라 그래가지고 영양 공급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보습, 그러니까 촉촉하고 보습이 있고 태색을 반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크처럼 비다처럼 아주 부드러워요. 라이트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네. 저도 이제 고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탈색하시죠? 그죠? 머리들이. 그러고 나서 예, 매직하러 오시면 굉장히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그냥 클리닉 하세요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홈케어로 할 수 있고 저희가 샵에서도 전용으로 쓸 수 있고 너무 좋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들도 많이 한번 또 홍보 많이 하시고 한번 써보시고